네, 오늘 비대위 회의가 저희 마지막입니다. 그리고 내일 모레 임시전당대회에서 신임 지도부가 선출되면 거기까지 저희 그 임무를 마치게 됩니다. 그동안 협조해 주신 이 비대위원님들 또 당직자 여러분,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비대위가 모레 신임 지도부 선출과 함께 활동을 종료합니다. 비대위는 재보선 패배 이후 당을 수습하고 민심 경청 행보를 통해 질서 있는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. 특히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, 청년 등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. 그동안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을 깊이 새겨서 신임 지도부를 중심으로 저희 당이 새롭게 거듭나는데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.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주신 도종환 전 비대위원님과 여섯 분의 비대위원, 죄송합니다. 도종환 전 비대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비대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수렴하고 혁신 과제 수립에 있어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. 거듭 감사드립니다. 아울러 백신 점검, 또 부동산 대책, 반도체 전쟁 대책 등 각종 당내 논의에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 저 역시 비대위원장의 소임을 내려놓고 원내대표의 자리로 돌아갑니다.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당정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주력하면서 민생 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 이 코로나 방역과 민생 회복을 앞바퀴에 걸고 이 검찰 개혁, 언론 개혁을 뒷바퀴에 배치해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빈틈없이 힘차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다시 새롭게 출발합니다. 신임 지도부를 중심으로 강력하고 강력하게 단합하고 치열하게 쇄신하며 끊임없이 성찰하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서겠습니다. 오늘 이 모두 말씀은 그전 비대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야 돼서 짧게 마치겠습니다.